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지난주 5회 산행을 끝내고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이틀 정도 쉬고 이번주에 산행을 또 한번 시작해봅니다. 산행은 내일부터 한번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밤부터 또 장마비가 온다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좀 땡겼습니다. 지금 9시 30분 현재 기온은 3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24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4분입니다. 자, 오늘도 협곡에 들어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첫 번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정상까지는 안 가지만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 단 가볼게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 인공덩굴 비슷한 건데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하수오 잎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수오 줄기가 꽤 되거든요. 요거 한번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작은 능선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늘에서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부터는 능선 타고 쭉 올라가서 그 다음 절벽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덥긴 덥네요. 자, 이제 오늘 도라지를 살펴볼 장소까지 왔습니다. 이 상층부에 이쪽에 절벽이 있고 요 아래 절벽이 있거든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절벽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프 하나 가지고 40m 가지고 요 아래까지 다 볼 수는 없고 또 요 아래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너무 빡세니까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밑에 절벽 살펴보고 그 다음 위에 절벽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괜찮은 절벽이 있죠.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어린 도라지 삭대 두 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리죠. 일단 로프 세팅해서 좌측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좌측에 연장통 차고 우측에 등간기 차고 이제부터 이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20m 내려왔거든요. 지금 수직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서 이래 살펴봐도 육안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저쪽 난간에도 안 보이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제 좌측에 수직 직벽이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 놓고 갑니다. 자리는 좋은데 아직 뭐 보이진 않습니다. 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 가지고 또 한 20m, 25m 내려왔습니다. 야, 한 방이 있을 만한데 보일 듯 하면서도 안 보이네요. 일단 저 아래까지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제 한여름 밑에 가니까 절벽 난간에도 이 말벌들이 집을 짓고 이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이제 덩검은 말벌 같은 게 집이 있습니다. 황구 저 위로 내려왔으면 오늘 저 새끼들하고 싸웠을 겁니다. 일로 잘 내려와 봤네요. 자, 그리고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이 좌측에 내려갈 때는 못 봤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좌측에 저기 도라지 삭대가 나 있습니다. 그래 크진 않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서 살펴는 볼게요.
자, 저 소나무 아래 살대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니까 도라지가 그래 상태가 크진 않는데 밑둥치는 제법 굵거든요. 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가 보기보다는 굵게 나옵니다. 일단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완벽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나왔는데 굵기는 제법 되는데 이 밑에 보시죠. 이 밑에 뿌리는 이 썩었습니다. 이제 검게 돼 있잖아요. 이 잘린 게 아니잖아요. 이 썩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태려가지고 이렇게 위에만 몸통 짧고 빵빵하게 자랐네요. 약용 충분하니까 요 가져갈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활장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 이 40m 로프를 저기 굵은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으니까 이제 저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첫 번째 절벽 난간에 멈추니까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4시 방향 한 5m 아래쪽에요. 이야, 저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 아래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삭대가 한 개짜리인데 예사롭지 않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채선하고 바위하고 이 바위는 안 갈라지거든요. 이 속으로 있는데 예, 중급의 약용 정도가 나옵니다. 대충 뽑아볼게요. 이 한 뿌리 가지고 신중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대충 뽑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도라지 봐야 되니까 대충 캐내겠습니다. 자, 중급 좀 되는 약용이 한 뿌리 괜찮게 나오네요. 가져갈게요, 이거는. 자, 로프가 우측으로 좀 이동해가고 와서 보니까 여기 핫소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굵진 않는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어리면 다시 묶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하고 정리 다 하고 위로 배낭 있는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나무 종류가 썩은데 죽은 나무들 보면 밑에 이게 영지버섯이거든요. 황분은 그닥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상층부 절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하수도 뭐 약용할 만한 거 그냥 그런 거 한두 개, 도라지도 약용할 만한 거 한 개, 이 다 합니다. 한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정상 쪽에 로프를 타기 위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9시 방향 7m 앞에요. 보라색 꽃이 하나 보입니다. 도라지 꽃이죠. 상대도 꽤 큰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삭대가 한 메다 정도 되는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밑에도 삭대는 둘 다 고만고만한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얘도 하고 몸통이 그래 굵진 않네요. 이건 다시 못 듣고 위에 거 요 중간에 거 요 하나만 살펴볼게요. 요 위에도 어린 게 하나 있거든요. 중간에 거 이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로 가는 턱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다 나왔습니다. 이래 나오면 밑에는 봄뿌리는 그래 안 클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죠. 도라지가 이리 나오면 이건 뿌리는 그래 굵어야 되는데 별로 안 굵잖아요. 자, 요거는 다시 묻을게요. 약용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갖고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요거 어차피 캐었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고 밑에 거 하나 날려놨었잖아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 하나 남겨놨으니까 요거 한 뿌리를 약용으로 가져갈게요. 자, 정상에 오니까 하늘 한번 보시죠. 하늘이 청명하진 않고 그냥 파스텔로 하늘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름이 이래 옅게 펴져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자, 좀 더 올라가지고 이 좌측 골 저쪽이 능선이거든요. 저쪽에서 로프 한 두 번 타보면 이쪽 절벽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저 올라가서 로프 세팅할게요. 로프를
중급의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다 찼으니까 이쪽 절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이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한방 있어줄만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 자, 저쪽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이제 로프가 거의 25m, 30m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저 한번 보시죠. 7시 방향 7m 아래요. 야, 저기 도라지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저게 통벽인지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삭대도 얼마 클지는 아직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각보다 삭대가 굵진 않네요. 이 지금 절벽 사이에 막혀 있는데 바위 사이에 바로까지 제끼면 잘하면 이 돌은 제껴질 것 같은데, 야, 이 공간이 얼마 있을까요 안에. 그리고 삭대도 그래 굵진 않고 괜히 건드리면 이것도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확인을 바로까지 제끼가 확인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 도라지는 시도라지입니다. 그냥 영상에만 담을게요. 있으면 절벽 사이에서 지가 안 죽고 계속 종족 번식을 할 겁니다. 이제 등강기하고 그 다음에 카라빈으로 저 등강기를 세팅했으니까 줄 잡고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장비하고 다 챙겼습니다. 그늘에서 한 5분간 쉬다가 지금 능선 타고 저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이 밑으로 서가지고 이 밑에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황구는 이 밑으로 서가지고 밑에서 한번 내려 하산 길을 잡아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땡볕살이라서 그늘이 없잖아요. 저 옆에 그늘로 이동해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한 9시 한 4시간 한 5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계곡물에 머리 좀 감고 몸 좀 닦고 이래 가겠습니다. 아이고, 안 죽네요. 자, 산행이 오늘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벌통이 안 왔습니다. 벌통이 오니까 등금물 말벌들이 제법 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전에 황구가 파리채 가지고 등금물 말벌 한 3마리 뚜다리 잡았거든요. 저 중간에 보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4마리 와 있는데 지금 또 오네요. 황구가 여기 좀 있다가 몇 마리 잡아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날아다니죠. 저놈들이 등금물 말벌입니다. 지금 이 말벌들이 오기 때문에 벌들도 지금 이 앞에 나와가지고 날개짓 하면서 막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몇 마리 또 쫓아보낼게요. 이제 등금이파들 황구가 한 5마리 파리채로 한 5마리 처리했습니다. 처리해주고 이제 저 건너편 벌통을 한번 보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들은 이 등검은 말벌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도. 그 벌들도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아, 저 새끼 또 한 마리 또 와 있네요. 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저까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가져온 도라지하고 며칠 전에 가져온 짜리몽땅한 도라지 그하고 이렇게 5뿔입니다. 이것도 약용으로 좋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5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원래 산행이 한 3-4일 할 것 같으면 제일 첫날, 처음 시작하는 날 산행이 빡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산행이 빡셉니다. 한 4일 정도 산행을 한다 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몸이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빡세고, 맨 마지막 날은 체력이 거의 뭐 소진이 많이 돼 있고 컨디션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또 빡센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정할 때 항상 첫날 산행은 좀 쉽게 그냥 간단하게 몸 푼다 할 정도로 산행을 하고, 그 다음 두세 번째 산행은 고산지대나 좀 난이도가 높고 빡센데 시간이 많이 걸린 대로 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날은 또 산행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산행 시간 고도 이런 걸 줄여가지고 체력 소모가 좀 적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컨디션과 체력 조절을 좀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오늘 산행이 며칠 만에 쉬었다가 또 가는 산행인데, 황구가 또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는데 밥을 또 많이 먹고 가니까 산속에서 엄청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회복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산행지에서 도라지 자원은 좀 있던데 그렇게 뭐 큰 도라지는 본 적은 없고, 중급 약용 도라지 몇 뿌리 좀 해오고 하수호 약용할 거 한 두 뿌리 정도 해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첨운동이나 이런 거 더덕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은 안 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캐다가는 황구산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방에는 첨운동이 잘 없습니다. 그 첨운동이 물론 절벽이나 바위 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구는 절벽에서 도라지만 캐는 데만 해도 보고 살펴보고 로프 타고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재밌고 그것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들도 오늘 가니까 등거물 말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구도 자주 가서 벌을 좀 많이 솎아내줘야 됩니다. 등거물 말벌들을 황구가, 물론 벌들이 토종벌 자체에서 지키는 방어가 되지만은 황구가 갈 때마다 지원군을 좀 해가지고 그놈들을 좀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벌들이 또 꿀 모으고 이렇게 자기 일하는데 더욱더 전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황구가 판매나 이렇게 보여주는 도라지가 실물로 보는 거하고 영상 보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쪽에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전에 미리 황구한테 전화나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또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황구가 또 산에 갖고 없을 때 또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여름 산행이 진짜 빡세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재밌습니다. 산행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이 한여름에 산행하고 한겨울에 영하 2, 30도의 산행, 그리고 영상 3, 40도의 산행이 가장 빡세지만 가장 재밌습니다. 이제 도라지꽃도 피기 시작했으니까 절벽에 진짜 초대물 살 때 거기에 도라지꽃이 피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 것도 황구가 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